저는 평소 투철한 군인 정신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셨으며 특히 국가랑 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. 2024년 4월 7일 평택시장 정의장입니다.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하는 말씀을 모두를 대신하고 오늘 또 바쁘신데 평택시청을 방문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.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예비군 중대장님께서 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비군 동 사무실이 좀 뭐 이렇게 사업들을 올해 좀 한번 보상을 해서 이것도 좀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내년 군부대에서 음악회를 하고 싶은데 지원해달라고 저희들도 할 생각이고 가족 프로그램 뭐 어디 같이 어디 가고 싶다든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원하면 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적극적 검토를 할 겁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세상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. 지장 공격도 있다 보니까 천국. 예, 예. 제가 그러면 제가 이제 지장 포창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수용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성보다 뽑을 수가 있는데 용인은 완성될 때 한 20년 걸립니다. 20년 걸리는 거고 지금 반도체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한 가지 걸린 사항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드론 관련 내용입니다. 네. 평택시에서는 예비군대 드론을 현재 4대를 일선 지원해 주셔가지고 사단 내 전 지자체 중에 드론이 제일 많고 또한 올해부터는 시기동대장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 매년 예비군 일선 지원금이 나갑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예산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하나는 그 작계 훈련이라는 걸 예비군들을 동원시켜서 읍면동에서 1년에 4번 정도 훈련을 합니다. 근데 읍면동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고 읍면동 사무소에 주차하는 지금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가능 수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사무실을 조금 이렇게 기획하실 때 저희 예비군 읍면 동대가 반영됨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장기고라든지 공간적인 측면이 물론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읍면동 직원 부분은 제가 이제 읍면동장님들하고 매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. 시장님 모시고 그래서 보덕동 그 세 개 동이 분동이 될 때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굉장히 그 어렵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훈련관에는 모든 물자를 싣고 뭐 들락날락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이 칭찬 권유를 드리는 것은 고덕동에서 근무하시는 그 환경미화 팀 그분들이 지금 직접 뭐 실어다만 주시는 게 아니라 들고 내려가서 실어다 놓고 또 올려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저희 여단에 평택시면 이게 화성시도 있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저희가 듣게 됩니다. 지자체에 또 협조해서 조금 대책 강구를 하면은 좀 더 저희 관내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요구해 주시고요.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네.